앞서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 확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최근 지하철 시위 등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콜택시 운영 시간은 확대됐지만 콜택시를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유의미한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